차가운 사람이 되어 만만해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만만해 보이더라도 좀 차갑지 않은 태도로 사람들을 대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채널 LBC 소장 김초롱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처음에 질문을 드린 게 약간 트릭이 있어요. 뭐 트릭이라면 트릭이고 제가 오늘 풀어나가려는 이야기의 주제라면 주제겠죠. 차갑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내가 차가운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만만한 사람이 되는 것,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거에 관련된 고민, 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고민을 가지신 분들 중에는 아마도 이성에게 대시를 많이 받는 매력적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일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뭐 저는 제가 이런 상담을 받고 연구를 하고 이거에 대해서 솔루션을 찾는 과정 이외에 실제로 제 생활에서 겪은 일은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이성적으로 매력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자, 이 문제를 볼때 자칫하면 두 가지의 나쁜 점, 예를 들어서 나쁜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차갑게 사람들을 대하는 것, 좋은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나쁜 사람에게 벌을 주는 것, 이건 좋은 일일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쁜 사람인지 좋은 사람인지 그런 선악의 개념은 없어요. 누군지 모르는, 잘 알아가고 싶지 않은, 혹은 아직 알아가지 않은 그 사람을 차갑게 대함으로써 상대를 적으로 돌리는 것과 만만하게 보여서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거나 아니면 저 사람이 나한테 조심할 기회를 주지 않아서 저 사람이 나에게 함부로 대하여 적으로 되는 것. 그래서 두 가지 다 결과를 따져보면 내 편이 없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두 가지가 분명히 반대되는 것 같았는데 결과가 비슷하네. 왜냐하면 두 가지가 다안 좋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차가운 것도 나쁜 일이고, 그리고 만만하게 보이는 것도 나쁜 일입니다. 상대를 차갑게 대하는 것도 나쁜 일이고, 만만하게 대하는 것도 나쁜 일이죠. 여기서는 어떤, 제가 이제 이런 문제들 상담을 할 때, 그리고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주거나 솔루션을 줄 때, 가장 처음 접근하는 게, 그 사람이 가진 고민이, 과연, 진실인가? 이게 진실이라는 표현은 조금 틀렸고, 왜곡된 부분이 없는가를 찾아요. 차갑게 굴지 않는다고 해서, 차갑게 대하지 않는다고 해서, 만만해 보이는 것이냐? 실은 그렇지 않거든요. 따뜻한 사람 중에 만만해 보이지 않는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이거는 사람마다 머릿속에 있는 그런 이미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없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좋아하는 연예인 혹은 뭐 좋아하는 위인 아니면 내가 멘토로 삼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보통 차갑지 않은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면서도 그런 사람들은 부드럽고 그리고 따뜻한 카리스마가 있어요. 그건 그 사람이 가진 단순히 스펙에서만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말투 그리고 여유, 그런 데서 나오죠. 그 사람이 누가 봐도 그 사람은 스스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종의 자존감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 사람은 자기가 추구하는 가치에 대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능력 있다라고 스스로가 자부할 수 있으며 그리고 그것을 옳은 데 쓰고 있는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사람. 그러면서도 마음의 여유가 있어서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그냥 대응하는 사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만만하게 보는 사람은 그 사람의 외모만 보거나 아니면 본질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 사람에게 따뜻하게, 뭐 굳이 따뜻하게 대하지 않더라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대했을 때이 사람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그런 사람들은 빨리 정리하시는 게 좋아요. 내가 차갑게 굴어서 나에게 만만하게 굴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이 오히려
정리해야 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람들에게 차갑게 굴면 나를 만만하게 대하지 않는 사람들은 내가 차갑게 굴지 않았을 때 나를 만만하게 대할 사람들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 뭐 다 포함되진 않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상대가 나한테 함부로 해야 오히려 상대를 존중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정리해야 됩니다. 내가 따뜻하게 굴었을 때 나를 무시하는 사람도 정리해야 되고요. 내가 차갑게 굴었을 때 그 차갑게 구는 것 때문에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도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이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런 예를 돕기 위해서 정리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물론 개 중에는 관계를 이어가다 보면 좋은 사람도 있을 거고 필요에 의해서는 관계를 이어가야 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나는 차갑게 굴어야 될까요? 따뜻하게 굴어야 될까요?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일단 차갑게 굴 필요는 없는 거예요. 차갑게 굴었을 때는 나한테 얻는 게 없어요. 차갑게 굴어서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이 있게 되면 이 사람 중에는 일단 내가 차갑게 굴어서 나를 무시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 중에서 누가 내가 따뜻하게 대했을 때 무시하지 않는 사람인지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는 굳이 사람들한테 차갑게 굴려고 애를 쓸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상대 말을 감정을 섞지 않고 공정하게 받아들이고 객관적으로 상대를 대하면 돼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뭘 더 받으려고 할 필요도 없고 저 사람이 나를 상처 준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냥 객관적으로 그냥 사실만 가지고 상대를 대하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이 되면 여기서는 두 가지를 갖춰야 됩니다. 뭐 물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생각하는 그 가치에 대한 노력하는 스스로가 노력한다는 것 그리고 그 노력을 통해서 나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다는 것 이것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에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가 나를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것, 이게 일단 하나 필요할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아까 마음의 여유라는 표현을 썼는데 인간은 선하다는 관점으로 사람을 봐야 돼요. 이게 마음의 여유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내가 마음의 여유가 없으면 나는 피해자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람을 볼 때 저 사람은 가해자라는 관점을 갖게 돼요. 이렇게 되면 가해자일 수 있다는 관점이겠죠. 가해자라는 관점보다. 이렇게 되면 피해받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인간은 일단 선하다. 하지만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어서 상황을 제대로 꾸려나가는 것, 혹은 뭐 시스템을 만든다거나 뭐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런 걸 떠나서 내가 굳이 저 사람과의 관계에서 잃을 게 없는 뭐 내가 뭐 딱히 주지 않는 그런 일반적인 관계에서 사람이 나에게 악한 일을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했다. 저 사람이 나한테 평소에 인사를 하다가 오늘 인사를 안 했다. 그럼 저희가 나를 오늘 갑자기 오늘 아침에 내가 머리를 좀 덜 말리고 와서 이 젖은 머리를 보고 제가 나를 지금 무시하는 마음이 들어서 나한테 오늘부터 인사를 안 하는 건가? 라는 생각할 필요 없어요. 못 봤나 보지. 인사 안 했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내가 뭐 여러 가지 이상한 가치 판단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차갑게 굴 필요는 없는 겁니다. 그리고 만만하게 보인다는 것은 차갑게 혹은 뭐 따뜻하게 상대를 대해서 만만하게 상대가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건 아니에요. 내가 어쩌면 내가 자존감이 낮아져 있는 상태여서 내가 스스로 인정할 수 없어서 상대의 평범한 태도가 무시당한다고 느꼈을 수 있고요. 이게 일단 하나고요. 아까 두 가지 말씀드렸죠. 또 하나는 내가 정말로 무시당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은 그 사람과의 관계를 정리하거나 아니면 상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어떠한 가치나 능력이 갖춰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관점인 거죠. 내가 실제로 그 사실을 왜곡해서 보고 있거나 아니면 정말로 그 사실이 맞다면 내가 그것을 깰 수 있는 다른 힘이 있거나 두 가지가 이제 필요한 거죠.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이런 것은 실제로 보면 굉장히 예를 들어서 나를 만만하게 봐요 라는 생각하시는 100명의 사람이 있다면 그 중에 한 10명도 안 되는 정도 수준이에요. 정말로 무시하는 경우는. 그래서 사실을 그대로 바라보고 상대를 공정하게 대하면 실제로 그 사람이 나를 크게 만만하게 보는 일은 없습니다. 제가 너무 단정적으로 말했나요?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만하게 본다고 해서 나의 가치가
그 사람이 보는 시각으로 손실되는 게 아니잖아요. 상처받는 게 아니잖아요. 왜냐면 나의 가치는 내가 만드는 거지 상대의 시선이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 것에 흔들리지 않고 이 차갑게 보는 것도 실은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에 인생을 쓰지 않는, 그래서 온전히 내가 생각하는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의 능력도 올라가고, 내가 능력을 스스로를 그러니까 능력 있음을 인정하는 그런 가치도 올라가서 여러분들의 자존감이 확 높아지면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굉장히 풍요로워집니다. 만만하게 보일 일도 없고 만만하게 보인다 하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단계에 오르시기를 바래서 제가 오늘 이런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너무 높아지면서 하는 얘기처럼 이게 흘러가 버린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은 차갑게 보는 것과 만만하게 보이는 것, 이두 가지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다면 두 가지 다 내려놓으면 더 높은 단계의 행복과 높은 자존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뭐 결론으로 들려드릴 수 있겠네요. LBC는 이처럼 여러분들 삶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강의 제공해드리고 있어요. LBC 컨텐츠 더 많이 보아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어떤 것들이 도움이 됐다, 혹은 뭐 어떤 것들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또 컨텐츠를 계속해서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좋은 강의 혹은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